갈비만두와 김치 양만두를 소개합니다. 스프 향이 나네요. 제가 미리 사전 조사를 했는데 실제 갈비살도 들어갈 겁니다. 고기가 함유량이 상당히 높다는 게 식감으로 확 느껴져요. 아삭아삭한 김치 양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먹어만 봐도 이름이 뭔지 알 것 같아요. 김치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죠. 입맛도 개운했던 것 같아요. 인공 첨가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약간 깔끔함? 튀긴 거 한번 먹어볼게요. 만두 피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요. 해서인지 뭔지 아시죠?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나 직장인들 간식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죠. 만둣국 끓일 때 넣으면 아니면은 라면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쫄깃한 피, 꽉 찬 속, 한입에 쏙. 한 만두 네, 이 정도면 먹었습니다. 했어요?